현재 한 40년 다 됐어. 40년. 옛날에 참 살기가 거북했어. 그래가지고 다른 장사도 내가 했어. 사과 장사도 하고 뭐 곡석도 농사를 안 지도 가지 뭐 별거 별거 다 나오고 그렇게 이거를 해보래. 딴 장사보다 이게 그래도 낫다 이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했지. 햇띠는 좀 늦게 들어오고 이래만 우리 집 주인이 영감이 그만 이 화장품 가방을 그만 저 마다 대기 쳐요. 늦게 들어온다고. 화장품도 얼마나 두들겼는지도 몰라. 그렇게 속을 썩였던 영감님이건만 누우면 보이는 맞은편에 사진 한 장 걸어뒀다. 아, 저거 우리 영감. 내가 저기 50에 찍은 거야, 50에. 27년 전 훌쩍 떠난 영감. 홀로남아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원망보다 그리움이 더 큰 영감이다. 갓대 물 좀 끄라고. 사진 찍어요. 끄요. 영감의 자리를 대신하는 노모. 노년의 동반자가 된 모녀의 겨울밤이 깊어간다. 며칠 후 화장품 대리점으로 출근하는 날. 신나는 노래와 율동까지. 여자 직원들이 많은 회사다 보니 아침 조회 시간도 특별하다. 드디어 사무실에서의 업무 시작.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이다. 이런 것도 저도 몰라요. 이건 뭐라? 가방 고객. 이게 뭐야? 아마 이게 그거라. 골드 소비자 뭐. 골드 소비자. A급 B급 소비자. 그거라. 이런 뜻이야. 요거 위에 요거 위에. 대리점에서 가장 왕언니인 숙희 할매. 딸뻘의 후배가 거들어주는데. 차례대로 고객 번호대로 하고 요 이제 관심 가지라고 앞으로 찾아가서 팔으라고 이런 관심. 이거는 A급 고객, B급. 명동 알도 못하는 걸 주는데 이걸 뭐 내가 알아? 보아하니 할매에겐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거기 뭐 하는 거라? 이거? 응. 여기다가 상품도 주문하고 그리고 보고서도 여기다 쓰는 거. 응? 나는 그런 것도 못해. 컴퓨터도 최신 휴대전화도 만질 수 없는 이 모든 게 할매에게 무용지물. 숙희 할매는 아직도 아날로그다. 그래도 판매 순위는 상위급. 한창 펄펄 날 때에 비해선 조금 부족하지만 왕언니의 체면 유지는 톡톡히 하고 있다. 힘은 드시죠? 이거 신제품 나왔을 때 인지하시는 게 쉽지는 않은데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아내시는 건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말들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그거를 쉽게 이거는 어디에 좋아요 하면 그거는 딱 기억을 하셨다가 고객님들한테 그런 어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가. 잘 가시오. 수고하시오. 좋은데. 고마워. 예. 고마워. 오늘 좀 풀린 것 같다. 마이파시. 응. 내가 마이파가 뭐 하게. 뭐 이게 사탕 사 먹으면 되지. 이게 내 자가용이라 이게. 난도 자가용이 이래 있어. 젊은 외판원들의 자가용이 부러울 때면 40년간 정붙인 발동무에게 더 의지를 한다. 그 배운 게 이거 보일게. 사람은 저런 차를 할 줄 아나, 오토바이를 탈 줄 아나. 이게 이것뿐이나 배운 게. 배운 게 나는 이것뿐이야. 읍내에 화장품 가게가 없던 시절엔 장사가 꽤 쏠쏠했는데 요즘은 시골도 한 집 건너 한 집이 화장품 가게다 보니 손님 맞는 게 신통치 않다. 화장품 코너가 셌어. 그러면 화장품 가게 같은데 이렇게 지날 때 되면은 좀
어떠세요? 뭐 어때요? 아이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제품이 틀리는데 당당하지. 40년간 한 길을 걸어온 당당함이 그대로 배어나온다. 오랜만에 들른 단골 미용실. 사실 미용사가 할매의 단골 고객이다. 그러니 화장품 떨어질 때가 됐다 싶으면 그날이 할매 머리하는 날. 오전 9시 정각 대통령 경호실장 집무실. 날 추운데 댕기시느라고 여자 쓰는다고. 그래도 오락하면 퍼뜩 끓이. 오락하면 퍼뜩 끓고. 누가 뭐 전화만 오면 그만 뭐. 제가 좀 탔는 것보다 더 빨리 떠가요. 거쳐가요. 오락하면 그만 뭐. 택시 불에 타라고 쫓아가요. 이것이 숙희 할매의 고객 관리라면 고객 관리다. 오심할 때마다 예쁘게 해갖고 다니셔야지 화장품도 잘 팔리지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듯 읍내 화장품 가게가 천지지만 미용사는 꼭 할매한테 화장품을 산다. 그래도 아니면 집은 어디 가요? 내가 할겠었는데 머리가 끝났으니 이제 숙희 할매의 영업 시간. 다 떨어졌는데 영양 크림을 한 개 살게요. 이건 영양 크림. 이거는 샘플. 내가 샘플. 봉크 세수하는 거 블레싱. 요거는 목욕탕에 가라고. 고맙습니다. 네. 이 맛에 자꾸 아줌의 걸 이용을 하는 거라. 예. 아줌이 다셔요. 샘플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요리 이렇게 자꾸 샘플 놓고 이러는 재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 가지 사는데 저렇게 많이 줘요. 요리 많이 주면 뭐가 남아요. 나만 아줌이가 우리 집 단골이고 내가 인물을 내주잖아요. 제가 인물 내준 값이에요. 이게 인물 내준 값이라요. 아줌이 항상 댕기는데 인물 항상 내주잖아요. 그리고 그거 없는데 이거. 예? 여기요? 조금 비싸요. 이거는 그만 극하면 저 떠들어고만은 저거 하실까봐 못들어고 뭐 내 뺄까봐. 뭐예요? 뭐 지기 말이야. 아줌이 도망갈까봐. 아줌이 40만원 얘기할게요. 예? 정말 얼굴이 탱글탱글한 게요. 얼굴이 훨씬 좋아요. 진짜? 다른 거 다 써봤는데. 어느새 파마 손님이 화장품 손님이 됐다. 80 노인이 진짜 피부가 좋네. 피부가 이거 한번 보자. 진짜 피부가 좋아요. 일석이조가 따로 없는 날. 1년 썼어요. 저래 사다 놓으면요. 1년 쓰고 막으라. 역시 안악들의 정보는 미용실에서 통한다. 뭐라 이게 한번 따리지? 아니 내 미용사가 살게 내가 믿고 사는 거야. 그렇죠. 아침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얼굴에 물 바르지 마고 요거를 얼굴에다 발라가지고요. 이래 문때만. 요 구멍 속에 든 때가요. 이 때가 우르르 다 얼어져요. 이 때가. 그리고 세수를 한번 해봐. 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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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각질. 아유 문지르고 나서 쓰란 말이야. 있는다. 그리고 나만. 뭐 저 주름 살은 피 안 피지는가? 아이고 주름 살도 피져요.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고객을 맞은 숙희 할매. 역시 왕언니 실력답다.